여기에 최대한 붙여. 하나 못 들어나? 다섯 명. 자, 됐고. 여기는 이제 음악하고, 여기는 이제 서버실 있잖아. 자, 서버실. 서버실은 우선 간단하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 아주 간단하지요. 서버실은 이렇게 만들 겁니다. 됐고, 온라인 게임 이제 데뷔할 준비 됐고, 음악 스튜디오. 아, 이때를 기다렸다. 그래, 미친듯이 건설해. 원하는 대로. 니가 원하는 대로 해. 자리 넘쳐.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크게 만들었는데. 그렇지. 잠깐만, 너무 꽉 붙여가 넣을 데가 없네. 이제 강제 취직을 시켜야 될 타이밍입니다. 여기는 그러면은 다른 걸 배치해놔야겠다. 자, 됐고. 그래픽 스튜디오. 자, 이것도 때려 넣읍시다. 이것도 때려 넣자고. 그래픽 작업을 위하여. 됐다. 이거를 퍼지게 이거 배치하면은 좀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좀 더 퍼지게 배치를 해놓으면은 조금 더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나 정도는 더 설치할 수 있을 칸이 나올 것 같은데. 단 하나 정도라도 놓을 수 있는 칸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하나를 못 놓나? 아니야, 하나 놓을 수 있을 것 같아. 딱 하나. 그렇지! 야, 됐어. 완벽해. 완벽합니다, 여러분. 끝났어요. 자, 화장실. 화장실 쭉 배치하고 최고급 싱크대 한 개. 됐네. 그 다음에 세면대. 자, 이제 직원들의 불만을 들어줍시다. 직원들의 이제 불만을 들어줍시다. 이제 이런 거는 몽땅 그냥 다 이 안에 때려 넣을 거야. 여기는 이제 양성을 위하여. 양성을 위하여 뭐 냉장고부터 시작해서 뭐 소파까지 없는 게 없는 없는 게 없습니다. 없는 게 없는. 야, 모르고 해고시켰다. 미안, 누군지 모르는데. 모르고 씹 해고를 눌러버렸어. 누군지 모르겠는데 모르고 해고를 눌러버렸어. 누구였죠? 잘못 누른 것 같은데. 아, 스나이퍼님이에요. 헐. 야, 꼭 눌러도 스나이퍼님을 누르냐. 나 베일리 달달랍니다. 허허. 아이씨, 머리야. 또 스나이퍼님이 또 보고 있었어. 허허. 스나이퍼님 열받음. 아니야. 그러니까 레벨 좀 높은 놈으로 새로 만들려고요. 어차피 이번에 또 새로운 애들이 많이 들어올 거거든요. 레벨 높은 하로 새로 만들려고요. 아예 간부인데 좀 레벨이 높아야지. 레벨이 높아야죠. 퇴직금 없다. 근데 이 게임이 웃긴 게 퇴직금이 없네. 가만히 생각해보면 퇴직금이 없네. 좋아, 레벨 가장 높은 친구가 누군가? 가장 돈 많이 줘야 되나? 좋아. 좋아, 이 양반을 스나이퍼님으로 지정한다. 자, 복사기 하나 배치해서, 한 명 고용하고, 고용하고. 자, 됐어. 얼룩무늬. 고용. 자, 액자 하나. 좋아, 사치의 끝판왕이다! 됐네요. 속지 마세요, 스나이퍼님! 허허. 자, 됐어. 자, 됐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레벨 제일 높은 사람을, 제일 높은 사람. 대충 무대에서 들고 와서, 나한테 머리 좀 빨간 페인트로 잔뜩 빨아 나오시오! 허허. 자, 좋아. 입질이요님 계십니까? 잠깐만, 입질이요님 계시나? 입질. 입질이요. 좋아, 없어! 갈아버려! 레벨 6, 딱 적당하네. 딱 적당하구만, 됐어. 헤헷? 계시네, 젠장. 몰랑몰랑! 이제 밀치기 들어간다. 입질이요! 자, 입질이요, 됐어. 됐어. 알았어, 기다려봐. 몰랑몰랑 있네, 몰랑. 야, 씨, 없는 사람 찾아내봐, 여기서 없는 사람. 여기서 없는 사람 빨리 찾아내. 자, 보자. 제롱님. 제롱님. 꾸르님. 꾸르님. 꾸르. 명탐정님은, 저쪽에. 명탐정님. 명탐정! 좋았어, 명탐정. 저도 넣어주세요! 그냥 뭐 이름 적어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는 뭐 아무 의미가 없는데 아 그냥 재미삼아 한번 넣어보는 겁니다. 어, 사람 많으니까. 어 보자. 기니피그. 자 끝. 없죠 이제. 야 됐어. 자 이제 움직여. 야 27명. 잠만 직원수가 너무 부족해. 미쳤는데 지금 직원수가. 야 개발실에 27명 들어가. 나임? 오케이 나임님. 나임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딱 나임님까지. 개발실에 지금 27명 들어갔는데 터질라 그러네요 지금. 나임? 나임 어 특 그 뭐냐 트 뭐냐 특사본부잼 너무 많아. 연구실 연구 끝났잖아. 연구 없지 않나 이제? 자 됐고 이제 엔진 어, 엔진 한번 보자. BMG니 8이 다 연구 끝난거지? 오케이 비르마3를 준비하라! 후속작 갑니다. 자 비르마3! 비르마3! 어 군단의 뭐냐 심장! 어, 비르마3 군단의 심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대 AA 게임인가? 어, 아니다. AA 게임. 어, 최고 크기로 만들고, 일단 엔진은 BMG 8로 합니다. 아, 빔즈요? 아, 빔즈? 오케이, 다음에 빔즈 만들게요. 빔즈라. 야, 머리 좋은데? 어, 빔즈라, 어? 어, 빔즈라? 훌륭한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라이센서 이거 아니야. 이거 인기 없어. 됐어. 자, 이제, 어, 게임을 만들 때가 되었습니다. 10%. 오, 요번에는, 어, 컴퓨터로는 당연히 출시하고, 두 번째로는, 어, 이거. 세 번째로는, 어, 이거. 그 다음에 이건 뭐야? 플레이테이션 아닌가? 자, 다음. 자, 비르마 2.5에 대한 예의, 비르마 2.5. 분위기가 있어야 된다. 길이가 짧다. 캐주얼들을 위했다. 그러면은, 분위기가 짧다. 분위기를 올리고, 길이가 짧다. 길이 올리고, 플레이 올리고, 그 다음에 캐주얼. 좀 코어 아들 좀 봐주고 어 코어 아들 봐주니까 좀 초보 친화적으로. 자 복제 방지. 어, 무조건 복제 방지는 제일 좋은 걸 해야 돼. 어 절대로 어 내 게임에 복돌이 따윈 없다. 자 기술을 어 기술을 추가하겠습니다. 이 보니까 기술이 좀 약하더라고요. 자 갑니다. 자 25개 어, 모두 활성화해서 시작하자고. 자 갑니다. 자금이 충분하지 않아. 야 잠시만 이거는 지금 게임 스케일이 너무 큰데. 야 좀 줄여 어, 좀만 줄이자고. 어 좀만 줄여. 그렇지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니. 자 일단은 조이스틱 빼뿌고 스프레드 스피드 빼뿌고 분할 화면 멀티플레이 빼. 자 가자. 자 최신식이다. 아 잠시만 자 온라인 게임으로 만들어야지. 맞다 온라인 게임 MMO 온라인 게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비드 오브 크래프트! 비드 오브 크래프트라. 자 갑니다. 자 이제 어, 전부 지시할게요. 어, 준비하라고. 어, 미친 게임을 하나 만들어보자고. 어, 정말 진짜 정신나간 게임 하나 만들어보자. 진짜로 어, 정신나간 게임 하나 만들어보자고. 자 장르 연구 끝났고 홍보팀 대기하고 마케팅 팬 평풍회 시작하고. 자 움직여! 자 시작합시다. 야 올라가는 거 봐. 미친듯이 올라가네. 자 근데 우리 직원이 부족한데 직원 더 고용해야 돼. 어 직원 더 어 직원이 부족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회사 전체를 돌릴 직원이 없어. 어 직원을 좀 더 고용해. 됐어 일을 해라! 여기 지금 뭐냐 자리 없다고 한 놈 나와. 어디 갔어? 비켜봐. 자리 없다고 한 놈 있지 않나? 아, 자리를 찾았네. 오케이 됐어. 자 비르마3 군단의 심장 MMORPG로 아 MMO 어, MMO로 요번에 시작을 합니다. 어 MMO로 요번에 새로 시작을 해요. 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만 어, 어떻게 될지 어, 게임이 망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일하는 사람 전부 다 개발직에 있는? 아 그니까 이걸 먼저 개발하고 다른 데로 다 옮겨요. 화끈하게 옮겨버립니다.
소화기! 소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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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 어, 소화기를 추가하래. 좋아, 소화기를 추가한다. 자, 소화기 추가했고. 아, 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하나. 하나, 하나. 그리고 열을 식혀야 되니까. 쫘아! 됐어. 완벽하군. 자, 시작해! BM 600만 넘겼어요. 와, BM이 아직도 팔리고 있네. 근데 가만 보니까 아직까지 BM이 팔리고 있네요. 어, BM1이 아직도 팔리고 있어. 뭐야, 아직도 팔리고 있잖아. 헐. 야가 이거 뭐냐, 천사 망할 생각을 안 하는데. 어, BM1이 지금 68개월째 팔리고 있거든요. 갑시다. 자, 빠르게. 좋아. 거의 다 준비됐다. 자, BM1 2천만원 벌었네요. 어, BM1이 2천만원을 벌었어. 효자종목, 효자종목. 아, 광고요? 광고를 운영할 사람이 없어. 어, 광고를 운영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마케팅, 50만원 때려. 어, 큰일 났어, 지금. 광고를 지금 운영할 사람이 없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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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면 큰일 나. 야, 뭐야, 순간이동한다. 우와, 뭐야, 이거. 야, 다른 파트로 순간이동해서. 우와, 미쳤다. 뭐지, 방금? 방금 봤어요, 막 순간이동하는 거? 야, 엄청난데.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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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그래, 우리 직원 좀 되면은 순간이동은 기본이지. 아, 우리 직원 좀 되면은 순간이동은 기본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버그 300개쯤. 버그도 잡아야 돼. 아, 버그가 막 터져 흐릅니다. 아주 그냥 녹아 흐르래. 녹아 흘러. 보자. 이 서버시를 좀 더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한 500만원만 대출 받읍시다. 500만원만 대출을 받고. 이 서버실이 아마 100만으로는 튕길 것 같은데, 전세계 내니까. 어, 서버실에 이제 어, 좀 추가를 하자. 뭐야, 아 자금이 없네. 몇 명까지 수용이 되지? 470만? 아 너무 갔나? 470만은 또 너무 간 것 같기도 한데. 아, 비든 어택 비블, 비블 지니어스. 기다려봐, 이따 게임 만들 때 여러분 의견 얘기하세요. 만들 때. 아직 게임 만들지도 않는데 어? 왜 벌써부터 게임 이름을 얘기해? 지금 게임 개발 중인데. 어, 지금 개발해봐야 씹히니까. 어, 이따 얘기해, 이따가. 아, 몰라, 이거 뭐냐. 추가해. 서버 마중에 520만 명 다 채워보자고. 아, 서버실 부족해요. 이게 부족한 거야. 야, 520만인데? 와, 올라가는 거 봐. 미쳤다. 엄청나네. 비블레이션? 어, 비블레이션 잼. 야, 엄청나, 엄청나, 엄청나게 지금 꼽아놓고 있어. 대단해. 사운드가 거의 맥스까지 올라갔다. 이건 어떤가? 만 명이 늘었네? 야,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어마어마해요. 마케팅. 전단지 돌려. 전단지는 그냥 원콤이구나. 야, 전단지 좀 빡시게 돌려. 국내 잡지. 자, 국제 잡지. 자, 그 다음 포스터. 와, 훌륭하네. 자, 라디오. 라디오 방송도 한번 넣고. 얘도 준비 끝났나? 이제 버그 잡아야지. 사운드 완료했네. 이제는 그래픽이 딸리네. 야, 여기는 왜 이래 느려. 빨리빨리 해. 빨리빨리빨리빨리. 아, 리듬 게임입니까? 그러게요. 자, 이제 두 개 남았고. TV광고 한 번 더 때릴까? 자, TV광고 한 번 더 때리고. 일단은 사운드는 완벽하게 되었어요. 아, 깜짝이야. 자, 일단 사운드 3700입니다 아, 3700에다 그래픽 3000 넘겼고 게임플레이 2600이네? 아직까지 멀었어. 움직여. 아직까지 멀었어. 연구 새로 나왔어요? 어떤 연구? 아, 32비트 효과음.
오케이. 순간이동! 야, 순간이동에서 막 배우, 뭐냐, 막 연구하네. 어, 아직 2005년밖에 안 됐어요. 최초의 온라인 게임을 준비하고 있어. 어, 최초의 온라인 게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버티겠나, 이거. 대박 나야 되는데, 이번 게임도 대박 안 나면, 이거 지금 대출해서 만든 거라서, 어, 대박이 안 나면 힘든데. 가상현실 게임은 적어도 한 2200년 정도 가야 되지 않을까요? 어, 이거 나에게 진짜 크게 대박이 난다. 어, 회사 옮깁니다. 회사 좀 커다란 데로 옮깁니다. 어, 진짜 여러분 마음에 드는 대로 회사 옮깁니다. 진짜 큰 데로 옮길 거야. 어, 회사를 좀 거대하게 옮길 거야, 거대하게. 자, 37만, 38만. 어, 새로운 연구. 32비트 나왔다! 야, 드디어 이것이 나와버렸구만. 하지만 지금 뭐냐, 대출을 받아야 되겠구만. 야, 대출을 지금 1600만원 빌렸어. 실패하면 망한다. 실패하면 진짜 망한다. 어, 이때까지 싸우는 거 다 말아먹는 수가 있다. 아, 이 때문에 카스가 흥할 때요? 카운트 스트라이크? 자, 비르마3 군단의 심장. 가자. 최초의 온라인 게임이다. 일단 해봅시다. 이게 얼마나 벌릴지 모르겠는데. 어, 해보죠, 그냥. 야, 설마, 야, 500만 명이 들어올 수 있는 서버를 만들어 놨는데, 설마 서버가 터지겠어? 에이, 500만 명이 들어올 수 있어. 서버 안 터져. 자, 버그 잡아. 자, 버그 잡이 시작합니다. 야, 요번에 또 결작 같은 게임이 하나 만들어졌네. 야, 500만명, 500만명. 아이, 500만명 충분해. 버그 잡고. 홍보팀! 홍보 때려라! 아이, 그, 전 세계적으로 동시 접속자가 500명이면은, 500만이면은, 그 게임은 미친 게임이에요, 그냥. 500만이라니. 어, 그건 진짜 꿈에, 꿈이야, 꿈. 정신이 나가지 않은 이상 500만이 나오진 않아. 자, 빨리 버그 다 잡아. 버그 잡는데 하루 종일 걸리네. 아, 설마 사람 잡아요? 월급이 100원? 아, 월급이 100원째. 버그 90개 남았고요. 자, 출시 직전에 홍보 한 번 더 때릴게요. 아직까지 대기. 42, 47. 자, 우리 비르마3 군단의 심장. 우리가 되게 고대했던 게 완성되었습니다. 준비 끝! 명령을 내려줍시오! 좋아, 명령을 내리겠다. 시작하라! 유통사. 아, 이건 유통사로 해야겠다.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여깄다. 시뮬레이션. 시작해. 간다. 몇 퍼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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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70%밖에 안 되나? 아, 어? 어? 아! 괜찮아! 77, 오! 75 떴다, 간다! 자, 75 떴습니다. 달리겠습니다! 전기요금 가격? 5달러 해. 5달러, 하루에 5천원인데, 아니 뭐냐, 한 달에 5천원인데? 아, 5달러? 5달러는 비싸. 어? 첫 번째 게임이니까, 1000원으로 하죠, 1000원으로. 아니, 나 처음부터 비싼 가격에 동결시켜보면 되지 않나? 그니까, 5달러에서 절대 안 옮기는 거지. 할까요? 아, 초딩들을 좀 걸러내자. 어, 5달러 갑시다. 자, 출시했습니다, 여러분. 어, 출시했어요. 야야, 엄청 팔린다. 야, 뭐야. 야, 한 달 만에 100만 점 팔렸어. 야,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서버 현재 94만 명, 동시 접속사 94만 명.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 동시 접속사 94만 명, 괜찮아요. 어, 좋습니다. 자자자자자, 빨빨빨 제작해. 야, 홍보도 때리고 게임 업데이트 바로 가자. 어, 게임 업데이트를 바로 가야 돼. 저거, 어, 한번 홍보를 제대로, 어, 지대로 한번 때려야지. 야, 동시 접속사가 아직까지는, 어, 90만 명. 아, 100만 명 넘었어. 아, 100만 명 넘었네요. 동시 접속사 100만 명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100만 명이다.
오케이. 자, 그리고 야, TV 광고 한 번 더 때리고. 자, 바로 다음 업데이트 시작. 아, 돈 갚으세요. 아, 맞아, 돈 갚아야지. 아, 돈 갚아, 돈 갚아, 돈 갚아, 돈 갚아. 아, 돈 갚아. 야, 돈을 지금 1600만원 벌었더만 이번엔 뭐 그래 큰 이득은 없네. 자, 돈 다 갚았습니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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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야, 미친듯이 광고 때려. 끝날 때까지 미친듯이 광고 때려라. 게임 개발 아니야. 자, 업데이트. 에드온? 에드온은 좀 이따가. 에드온은 조금 이따가. 자,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와, 야, 미친듯이 홍보하니까 미친듯이 또 팔린다. 미친듯이 홍보를 했더만 또 미친듯이 팔리는데? 4,300만원 벌었어. 와, 뭐지 이거? 이사 가야겠는데? 예, 다 방 싹 떨어집니다. 어, 방 싹 떨어져요. 어, 방 싹 떨어지는 거 알고 있죠? 야, 동시 접종사 300만명! 야, 설마 서버 터지나? 아니야, 아니야, 서버 터지지 않을 거야. 충분해, 충분해, 충분해. 자,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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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대박 났어요, 대박 났어. 좋아! 자, 새로운, 어, 새로운 용고 나왔다. 일단은 가고, 기능 하나, 렌더링 찍어. HD 3D 렌더링 갑시다. 아, 그리고, 에드원. 어, 에드원 갑시다, 에드원. 어, 에드원. 어, 에드원 뭐가 좋을까? 군단의 심장. 마, 에드원. 뭐. 비르마 3. 비누마3 뭐하지? 아, 카트 DLC! 카트! 카트! DLC! 어, 카트 DLC 갑니다. 자, 카트 갑니다, 카트. 어, 카트 실제로 있는 DLC죠? 카트 DLC 갑니다. 자, 가자, 가자, 가자. 기술을 좀 벌려. 기술을 좀 돌리고 바로 역작 가자고. 전부 다 귀환해, 귀환해, 귀환해. BMG. 잠시만, 사운드 개선. 카트 DLC 이미 완료 다 했네? 아, 이거 완료 못했지. 아, 플레이, 아, 다 완료했네? 아, 완료 다 하고 출시했지. 맞네. 그러면은 이따가 버그나 잡아. 자,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지금 미친듯이 팔렸어요. 어, 게임이 너무 잘 팔리다 못해서 서버가, 야, 서버 터진다. 잠시만. 야, 300 동시 접속자가 370만명인데? 자, 카트 DLC 준비하고. 아, 총기 확장패도 갑시다. 지금 우리 지금 회사 인원이 없어. 직원 더 사야 돼. 직원이 더 필요해. 어, 직원이 지금 훨씬 더 많이 필요해. 자, 직원 고용. 어, 그냥 있는 직원 없는 직원 가릴 때가 아니에요. 지금 다 필요해요, 그냥. 어, 눈에 보이는 모든 직원을 고용한다. 직원이 한 10명 정도는 더 있어야 돼. 히터, 어, 히터까지. 자, 고용하고. 어, 또 고용. 그 다음에 쇼파. 어, 쇼파 공간 많아. 자, 다음 이건 뭐야? 프레쉬 비싼 첫 램프 됐어. 이건 뭐야? 스탠드? 사장실에 하나 놔둬. 그림 앞에 하나씩 놔두자. 됐다. 자, 순간이동! 야, 여러분 1억 넘었습니다. 성인 모드 DLC? 아, 성인 모드 DLC. 야, 그건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성인 모드 DLC. 왔다 빡. 일단 버그 잡고. 잠시만요, 이거 서버실을 확장을 하든지 늘리든지 해야겠어요. 어, 서버실이 우리 생각 이상으로 지금 게임이 잘 팔리면서 서버실 터질 것 같아. 어, 서버실 터지겠는데? 됐어. 야, 서버실 꽉 채웠다. 됐지? 좋아. 최대 천만 명, 거의 천만 명까지 된다 이제. 자, 군단의 심장. 어, 뭐냐, 아, 비르마3 군단의 심장 카트 DLC 갑니다. 홍보팀 홍보 빡시게 돌려. 자, 홍보 빡시게 돌리고 가자. 와, 개발실이 미쳤다 진짜. 어, 진짜 훌륭한 것 같다. 32비트짜리 비트 음악 준비하고. 작은 부스. 어, 나 우리 이제 두 개까지 되네. 자, 군단의 심장, 그리고 군단의 심장.
DLC, 카트 DLC까지. 자, 팬들을 위해서 또 새로운 팬 품평회를 시작하고. 자, 홍보도 바로 때립시다. 야, 좋아 좋아. 카트 DLC가 거의 다 완성됐다. 드래곤 DLC, 비르마의 모든 걸 다해. BTA 잼, BTA5. 야, 군단이 진짜 꾸준히 오른다 진짜. 진짜 꾸준히 올라. 광고를 계속 하니까 진짜 좀 꾸준히 올라주네. 야, 출시하자고? 보고 다 잡았지? 야, 출시! 자, 바로 출시합니다. 바로 출시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여기 출시하고. 야, 75! 야, 훌륭한데? 잘 뽑아내는데? 자, 다음. 이것도 업그레이드 되지? 카트 DLC 갑시다. 이것도 업그레이드가 되네요. 밀어봅시다. 이번에는 저 카트 DLC 홍보회. 이번에 카트 DLC가 새로 나왔어요. 카트 DLC 사세요. 두 번 사세요. 카트 DLC 안 사시면 게임 안 돌아갑니다. 카트 DLC 사세요 여러분. 카트 DLC 안 사시면 게임 안 돌아가요. 사세요. 두 번 사세요. 에폭 DLC. 그러니까 비르마를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이제 만들어내자고. 자. 사세요. 두 번 사세요. 와, 엄청나네. 근데 생각보다 생각보다 대단하네. 대단해. 생각보다 어마어마해. 와우, 됐어. 해결했어. 야야야, 360만명. 야, 새로운 DLC를 내야되나? 새로운 DLC를 내야될 것 같은데. 좀 줄었다. 좀 줄었어. 동시 접촉사가 좀 줄었어. 뭐 이거? 에드원? 에드원 개발 말고 동시 접속률이 좀 줄었는데. 아르마 4를 개발해야 되나? 저 안 되면 아르마 4 개발해야지 뭐. 자, 팔린다. 엄청나게 팔린다. DLC 같은 것도 생각보다 제법 팔리네요. 괜찮은데 생각보다. 자, 마지막 업그레이드. 아, 자꾸 원본 광고? 아, 그래야겠다. 원본 광고를 해서 이거 사세요. 두 번 사세요. 계속 해야겠다. 야, 벌써 3억 생겼네. 3억. 우리 3억 있네요. 3억. 자, 에드 하나 더 만들자. 자, 군단 비르마. 비르마 3 군 뭐냐? 비르마 3 마크스맨? 아니야. 비르마 3 무슨? 세계 대전? 세계대전 DLC. 세계대전 DLC 갑니다. 갑시다. 일단은 하나씩 땡깁시다. 하나씩. 하나씩 딱 적당하게. 됐어. 일단은 그래픽은 우수. 게임플레이는 우수하니까 기술만 한 칸 다 옮겨주고. 됐네. 가자. 가자. 캠페인 계속. 390만명 현재 동접수입니다. 괜찮네요. 나쁘지 않아요. 비르마3 골드 DLC? 그럴까요? 골드? 비르마4는 이따가 이따 옮기면 할 거예요. 옮기면. 야야, 비르마 군단의 심장 빨리 홍보 때려. 올라가야지. 그렇지. 계속 올라가야지. 애들 다 사야지. 다 사란 말이야. 얼마나 이게 훌륭한데. 세계대전 DLC 홍보해. 이런 게 있다. 이제 곧 나올 예정이야. 홍보해. 자, 큰 부스를 사서 군단의 심장 세계대전 DLC. 아, 좋아요. 야, 돈이 이제 한번 벌리기 시작하니까 진짜 미친듯이 벌리네. 아, 좀비모드 DLC? 사골까지 그냥 빨아먹자고. 사골까지 모조리 다 빨아먹읍시다. 더 나은 깊이? 아, 깊이가 더 필요하다고. 오케이, 그럼 다음 게임은 깊이를 좀 더 추가해서 만들자고. 자, 조사부도 하나 만들어 놔야겠는데. 오, 야, 팔렸어. BMG7이 팔렸어. 야, 비쌌을 텐데 샀네. 130만원. 와, 돈봐. 와, 야, 돈봐. 이제 초대형 게임을 만들 준비를 해야겠다. 다시 이제 초대형 게임을 만들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라이프 DLC 뭐 다 합시다.
아니야! 비르마3는 DLC를 3개만 낼 거야. DLC 이거 세계대전 DLC하고 다음에 한 번 더 DLC 내고 끝입니다. 이제 비르마4 만들 때는 옮길 거예요. 회사 이제 다른 데 옮겨서 만들 겁니다. 비르마4는 이제 옮겨서 다른 데 가서 만들 거예요. 아, 좋아 좋아. 자, 계속 때려 계속 때려. 군단의 심장 카트 DLC 때려. 비르마3 한국군 DLC 말고 생각하고 있는 거는 비르마3 뭐냐 전투기 헬기 DLC 전투기 DLC를 이번에 하나 새로 만들 겁니다. 자, 준비되면 바로 홍보 때리고 세계대전 준비. 자, 바로 출시. 바로 출시 시뮬레이션. 자, 바로 때리고. 자, 또 75네요 자, 보자. 세계전 DLC 바로 이제 때리고 여기는 업그레이드를 합시다. 업그레이드 5번 하고 이제 마지막 세번째 DLC를 준비합시다. 아니 아니, 저거 DLC 또 출동하면은 군단의 신경 또 올라가요. 이게 욱스로 웃긴게 또 팔립니다. 또 팔려요. 계속 팔리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이거 출시를 하면은 미친듯이 팔려요. 미친듯이 팔립니다. 계속 팔려 계속. 계속 팔리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업그레이드를 여기도 또 미친듯이 해야 돼. 업그레이드 5단계 하고 바로 또 마지막 DLC 연구 들어가야 돼. 버그 다 잡았어. 버그는 다 잡았는데? 일단은 군단의 심장 카트 DLC는 철수해. 다 팔아먹었잖아. 다 팔아먹었으면 되지. 여기서 이제 너 뭘 팔겠다고. 자, 홍보팀 군단의 심장 뭐냐 비르마3 홍보하고. 자, 보자. 엔진 아니야 아, 이거 아직 버그 두 개 안 잡혔었네. 버그 잡았어. 버그 잡았습니다. 버그가 두 개 안 잡혔었네요. 자, 갑니다. 지금 거의 몇 년을 우려먹고 있습니다. 아르마가 비르마가 지금 몇 년을 우려먹고 있어요. 188주야 몇 년 우려먹고 있어 지금. 미쳤어 진짜. 엄청 우려먹는다 우리 지금. 사골에 뭐냐 지금 뭐 사골면 버그 잡았습니다. 자 에드원 다음 에드원 세번째 에드원입니다. 이번에는 뭘 할까. 에드원 카트 DLC 끝났습니다. 전투기 DLC 전투기 DLC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전투기를 추가할게요. 만들어! 자, 군단의 심장 또 홍보하고 팬서비스 하고 그리고 게임 보고서 하나 작성해. 뭐냐면은 비르마3 비르마3 뭐냐 군단의 심장 이거 한번 확인해보고 큰 부스 하나 둘 세 개. 자, 6만명이 늘어서 현재 우리의 팬들은 50만명입니다 아, 또 엄청 팔립니다. 어마어마하게 팔려요. 일단 이사부터. 괜찮아. 아직까지 이사할 타이밍이 아니야. 전투기 DLC 홍보해. 전투기 DLC 홍보하고 이제 비르마4를 갑시다. 우리 비르마4는 이제 종합적으로 정신 나간걸 만들거야. 종합적으로 좀 정신 나간거 굉장한 기술력을 도용해서 만들어낼 겁니다. 지금 거의 고급 인공지능까지 개발하고 있어서 거의 최고야. 최고가 뭔지 알게 될 거야. 엔진은 이제 비엔진 9을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곧 비엔진 9이 이제 개발될 예정이고요. 좀만 기다리면 돼요. 자, 전투기 DLC 야, 버그 잡아. 우리는 절대 버그를 용서치 않는다. 자, 새로운 DLC가 개발 중이니 뭐 괜찮을 것 같네요. 연구하고 있어. 연구하고 있고 아직까지 지금 뭐냐 사람 개발자 숫자가 딸려갖고. 야, 진짜 비르마3가 대박이었다. 진짜 오래 해먹는다. 너무 오래 해먹는 거 아니야? 아니 지금 너무 오래 해먹어. 진짜 오래 해먹어. 사골면 이상이야 지금. DLC가 4개가 나왔어요. 심즈 비전
비전 나오면은 뭐냐 DLC 한 12개 정도 내면 되지 않나? 아 이제 미친듯이 흑자 보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벌립니다. 진짜 많이 벌었어요. 여러분 생각 이상으로 벌었어요. 8,000만 원. 아니다 8억 벌었어. 8억. 자 전투기 DLC 준비 갑시다. 대기 버그 다 잡았지. 오케이 출시. 자 시뮬레이션. 자 출시했고 이제 업그레이드 갑니다. 자 비르마 전투기 DLC 했고 이제 이거 끝나면은 우린 옮길게요. 자 홍보 때려. 홍보팀 홍보 때려. 아 그리고 그것도 준비해라. 새로운 엔진 만들 준비도 해. 비엔진을 준비하라. 자 갑니다. 비엔진. 비엔진. 자 비엔진 9을 준비하라. 비엔진 9. 이것도 실시간 전략. 실시간 전략. 거기다가 뭘 하는지. 아 전부 다 200만원 드네 개발하는데. 비용은 100만원은 받아야겠지. 100만원 이익분배 25%. 자 비엔진 9 가자. 현재 비엔진 9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제 저게 완성되면은 쓸만할 겁니다. 야 전투기 DLC 홍보해야겠다. 전투기 DLC가 세계대전 DLC 철수했네요. 전투기 DLC 홍보해. 비르마 전투기 DLC. 자 비엔진 개발 끝났습니다. 자 계속 갑니다. 잘만 하면은 이거 1000M이면 얼마지? 지금 이게 7억이잖아. 10억이네. 오늘 10억 벌겠는데? 아이 지금 아 이게 엄청 돈이 많아요 지금. 돈이 많아갖고 이제 천사 망하진 않을 것 같아. 아 북한처럼 너무 우려먹는데요? 기다려봐요. 이제 BM2를 만들겁니다. 그때 중에 이제 역작 중에 역작인 BM2. BM2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인원들이 많이 투입돼서 만들어진 게임이지. 대박 게임이에요. 대박 게임. BM1이 대박이 났기 때문에 BM2를 만들겁니다. BM 시리즈는 이제 문명같은 시리즈예요. 이제 수능생들을 전부 다 말아먹는 뭐 그런 시리즈입니다. 수능생들을 모조리 다 씹어먹을 수 있는 뭐 그런 시리즈예요. 연구인제 할 거 없지. 연구인제 거의 다 맥스 끝난 것 같은데. 자 다시 전투기 DLC. 드디어 2010년입니다 이제 애니팡이 나올 때인데 우리는 이제 대박 게임을 만들 거예요. BM2를 준비해. 자 마지막 업데이트고요. 이제 저는 옮기겠습니다. 회사 옮길게요. 회사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뭐 전투기 DLC 흑자 되는 거 보고. 자 흑자 전선 돌아 나왔고 됐네. 흑자로 들어왔으니까 홍보 한 번만 더 때리면 이제 회사 옮기자. 끝! 자 회사 옮기겠습니다. 솔직히 지금 제일 거대한 높이 뭐냐 거대한 곳으로 갈 수 있는데 아니야 한 번에 가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초대형 오피서부터는 하나씩 옮기자. 자본금 7억 6천 들고 있어요. 자 아 잠만 옮기면 서버시 날라가잖아. 비엠 오브 레전드? 비엠 오브 레전드. 아이 리그 오브 레전드 그 시리즈는 우리한테는 밀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아 저거 망하는거 보고 갈까? 저거 철수해. 왜냐면 서버실이 날아가니까. 아니면 진짜 가자마자 바로 아 일시정지 걸고 하면 할거 될거 같기도 하다. 자 초대형 오피스로 옮기겠습니다. 됐어. 자 옮겼습니다. 와 이야 엄청 크네. 상상 이상인데. 자 개발 부서 하나 지 어머니가 짓고 그 다음에 품질 검수팀 커다랗게 짓고 품질 검수팀 말고 이제 버그 잡는 팀을 또 하나 창설해서 지어. 아 이제 자체 생산할까? 아 근데 자체 생산이 이게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자체 생산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어. 왜냐면은 신경 써야 오히려 신경을 더 많이 쓰는데 이제 슬슬 자체 생산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서버룸
어, 서버룸 커다랗게. 4, 6, 됐다. 커다랗게. 자, 서버룸 커다랗게 하나 짓고, 생산부서. 생산부서도, 어, 좀 커다랗게. 보자. 생산부서. 와, 와, 생산부서라. 어, 생산부서 커다랗게 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헤드 오피서. 어, 이거는 이제, 어, 사장실은 그냥 대충 한 칸.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스튜디오. 어, 그래픽 스튜디오. 어, 그래픽도 이제 좀 신경을 쓰자고. 어, 8 곱하기 18로 하나 짓고. 어, 8 곱하기 18. 그 다음에 이제 연구부서는 좀 이렇게 만들어도 돼요. 어, 연구부서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어, 연구부서. 그 다음에 고객지원팀. 여기다 일단 고객지원팀 하나 추가. 자, 고객지원팀. 어, 그리고 창고. 여긴 전부 창고. 창고. 됐다. 자, 창고. 그 다음에 마케팅 부서 음악 스튜디오. 어, 음악 스튜디오도, 어, 씨, 커다랗게. 어, 커다랗게 하나 짓고. 야, 크다! 어, 크네. 커서 마음에 드네. 마케팅 부서. 어, 마케팅 부서도 추가합시다. 일단 마케팅 부서, 일단 일할 사람 엄청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집 한 100명 필요하겠는데? 화장실. 야, 화장실은 안 지었네. 가만히 보니까. 어, 화장실도 하나 지어주고. 어, 화장실 한 개. 다 지었나? 트레이닝룸은 일단 아직까지 필요 없어. 창고, 스태프룸. 어, 원래 품질 검수팀이, 어, 한 개를 더 맡아주면 좋겠다. 어, 하나를 더 맡아. 야들 이제 버그 잡는 팀. 그리고 이제 마지막 스태프팀. 스태프룸. 뭐야, 건설할 데가 없잖아. 자, 마지막입니다. 끝! 야, 훌륭한데? 어? 매우 훌륭한데? 일단은 서버부터 활성화시키자고. 어, 서버부터. 어, 가장 돈 많이 드는 서버 갑시다. 어, 서버를 일단 좀 활성화시키고. 자, 이 정도 서버면은 천사. 어, 서버실을 다시 지을 필요는 없겠구만. 어, 이 정도 규모의 서버면은, 어, 천사 서버를 다시 지을 필요는 없을 거야. 자, 됐고요. 그 다음 창고. 창고, 창고. 어, 창고도 어느 정도는 맞춰서 지었는데. 보자. 어, 한 줄이 아마 제일 오른쪽에 한 줄이 남을 거야. 이야, 많다? 어, 됐네요. 자, 창고 됐고. 어, 이제 생산부서. 어, 대규모 생산부서. 우리가 이제 파는 양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어, 엄청 좀 큰 규모의 생산시설이 필요해. 자, 생산부서. 어, 진짜 회사 이제 공장도 있고, 어, 자체 제작을 이제 가능합니다. 어, 자체 제작을 하기 위해서, 어, 이렇게 지금 밑밥을 깔고 있죠. 자, 됐고. 다음, 돈이 많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네. 자, 헤드 오피서는 뭐 그냥 쪼매난 거 방한개. 어, 방한개에서 대리석을 하나 딱 만들어주고. 서버실 됐고. 화장실. 화장실도 중요하지. 하나, 둘, 셋, 네 개. 어, 화장실 네 개 하고 최고급 싱크대. 자, 헤어드라이기. 아, 헤어드, 핸드드라이기. 세면대 다 하자고. 세면대. 자, 저렴한 싱크대. 비싼 싱크대까지. 일단 모든 템은 다 해 그냥. 자, 스태프룸에서 일단은, 어, 종류별로, 어, 모든 걸 구비하겠습니다. 어, 모든 것을, 어, 구비할게요. 냉장고. 냉장고도 좀 더 좋은 모던 냉장고. 다음 소파. 아, 이 소파 말고 한 칸짜리 소파가 많이 쓰이던데. 일단 자판기.
비수가 되었던 게임으로 먹고 살기 성공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돈을 손에 넣었고요. 비수가 되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좀 더 완벽한 그런 회사를 만들 거예요. 자, 그림. 이건 뭐지? 그림을 뭐 순서대로 뭐 다 뭐 배치해놔. 회사 전체를 우리 좀 제니퍼 소프트처럼 좀 놀면서 일하자고, 놀면서 놀면서 일을 하자고, 놀면서 우린 부자야. 좀 놀면서 일을 해도 돼. 빌산 램프. 좀 놀면서 일을 해도 됩니다. 이제 이제 좀 여유를 갖고 대장만 만들어야 돼 우린. 왜 직원 중에 여자가 없는 것이요?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여서 스트레스를 풀기 여자 사원 좀 받으시오! 맞다 빡! 여자 사원 있을텐데? 근데 여자 사원이 일단 외람된 말이지만 여자 사원이 아마 있을 거예요. 있을 겁니다. 분명히 존재할 거야. 본 거 같은데? 뭐 없나? 자, 헤드오피스 됐고 그래픽 스튜디오 커다랗게 야, 군대다 군대. 그냥 와 이게 뭐지? 이게 도대체 뭐지? 음악 스튜디오. 와 진짜 어마어마한 위험을 자랑하네 이제. 진짜 위험이다 위험. 이 정도로 되면은 이제 이때부터 위험이야. 여기 일단 4명. 와, 우리 회사가 참 이 정도로 발전하더니 그냥 많이 컸다. 많이 음악실요? 음악실 겹쳐서 들어갈 수 있어요. 저 들어갈 수 있어요. 야, 우리 회사가 이 정도로 발전하다니 참 기쁩니다. 야, 거대하다 거대. 매우 거대하다. 자, 이제 여기인데 대망의 이제 개발실인데 대망의 개발실. 여기는 좀 사람이 좀 많이 다 숨도록 되었는데 되나? 몇 명까지 들어가지? 와, 건설 끝? 전부. 아 맞다, 이거 의자, 의자도 있어야 돼. 의자도 좀 종류별로 하나씩. 종류별로 하나씩. 이제는 돈이 많으니까 딱히 이제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것 같다. 신호등이야 이건 무슨? 신호등집. 이건 무슨 가구점인데 가구점? 야, 가구점인데? 돈이 넘치죠? 몇 억 있는데. 배치! 야, 거대하다 거대. 끝났네. 끝났구만. 또 누가 BMG를 사갔네? 우리의 BMG. 그래픽 작업. 아직 뭐 그래픽 작업 할 거 없고. 초도 생산 들어온 거 있으면은 유통? 이건 뭐야? 무슨 심시티야? 이런 게임이 실제로 있나 보네. 자, 됐고. 일단 연구할 거 없고. BMG이 생겼으니까. 플레이어 1200만까지 수용이 가능하고 홍보실. 홍보실 뭐냐? 홍보하고. 이제 준비해. 그거 만들자고. BM2. BM2는 일단은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낼 겁니다. 거기에다가 최대치 하나 하고. 일단은 장르는 세계 대전입니다. 메인 장르는 일단은 저 어디냐? 실시간 전략 문명 같은 게임이에요.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들어가지고 엔진은 BM9. 그리고 라이센스는 아예 그냥 제일 좋은 거 가져와. 제일 좋은 거 가져와. 돈 많아. 자, BM2 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발 키트도. 오, 야, 윌이 나왔다. 닌텐도. 닌텐도에서도 구동 가능하게 만들겠습니다.
정말 미친 사양을 자랑하겠습니다. 닌텐도에서 구동이 가능하게 해. 도대체 무슨 버전인지 모르겠지만 닌텐도에서도 구동이 가능하게 만들도록 하죠. BM2에는 스토리가 더 있어야 된다. 오케이, 일단은 가면 스토리링을 좀 넣고 그래픽 좀 넣고 분위기 좀 살리고 기능 좀 살리고 캐주얼 그리고 게임은 좀 깊게 됐어. 자, 전세계 공통어판으로 출시하고요. 아, 직원이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쏴죽여요. 날레 쏴버려. 자, 그래픽을 두 개 추가 됐어. 복제방지. 그래, 큰일날 뻔했다. 큰일날 뻔했다. 그래, 복제방지 해야지. 그래, 괜히 다 만들어놓고 이제 복돌이 허용하면 돼. 안되지. 자, 좋습니다. 복제방지 했어요. 했어. 복제방지 했고 25개 고급 인공지능까지 모두 포함해서 최고의 게임을 만들어내자고. 가자. 23개 개발을 시작하라. 게임 플레이 개선, BM2 모조리다 넣고 이거는 자체 생산해볼까? BM2를 자체 생산할까? 일단은 팬 중이고 홍보팀 홍보 때려. 그래픽 향상 다 해 그냥. 그 다음에 사운드 개선 다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버그 잡아. 됐다. 시작해! 아, 직원이 더 필요하겠구나. 직원 일단 우리 직원이 근데 총 몇 명이지? 직원 지금 한 3-40명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꽤나 지금 뭐냐 이름 있는 기업이라서 직원이 한 3-40명은 되는 것 같은데? 직원의 월급줄 정도는 충분히 만듭니다. 3-40명만 있는 것 같지가 않게 더 많은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거 놓을 데가 없네. 놓았다. 야, 진짜 이거 압축이다, 압축. 대단한 압축이야. 헐, 이거 뭐지? 와, 진짜 대단한 압축이다. 이거 뭐야, 이거. 자, 갑니다. 대망함, 화이팅! 게임 개발을 시작하라! 잠깐만, 불만인 놈들이 있는데, 뭐가 불만이야? 아하, 이게 불만이구만. 대망했어! 허허, 그럼 안 돼. 어떡해? 쉬, 이거, 건설할 데가 없는데? 몰라, 그냥 이래 해. 건설할 데 없어. 아, 정수기는 놓을 수 있어. 아, 서버실, 모르죠. 서버실에 불이 날 수도. 불나면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그때는 포기해야지. 망했구나 싶어 이제 포기해야죠. 자, 갑니다. 자, 다음. 하여튼 봉건님 모신 걸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일상생활로 귀환하신 걸 환영합니다. 드디어 꿈에서 깨셨구만. 야, 쇼파 난리 부리는 놈들은 해고해. 너 해고. 어디서 건방지게 우리에게 반기를 드는가. 됐어. 시작해. 잠시만. 그래픽 세팅. 그래픽 공유 높춤 뭐냐 배경 숨기고 애니메이션 숨겨. 야, 밤인데? 좋아. 아니야 배경 없으니까 좀 이상한데? 레그랑 뭐냐 홀처리 비활성하고 배경 숨기지마. 그래픽 품질 높음 매우 낮음? 아니야, 이대로 하자. 렉 걸리나? 야, 뭔가 싼티나 보여. 다시 후처리 효과 있어야 돼. 됐어. 역시 명함이 없으니까 싼티가 나는구만. 넓은 사장실! 이게 바로 사장실입니다. 좀 해놔죠. 사장실 좀 해놓게 만들어놨어요. 부들부들! 자, 가자. 새로운 게임이다. 불가능한 게 없는 게임을 만들고 있어. 정말 미친 걸 만들고 있다. 이야... 과연 이건 어떻게 될까? 서버실 터질 수도? 안 터질 수도? 비엠진 8. 뭐야? 또 새로운 플랫폼이 나왔네요. 지금 전체적으로 연구를 다 진행을 내렸으니까 버그 잡고 뭐 난리 났네. 홍보팀 뭐하냐? 홍보 시작해. BM2를 홍보해. 자, 장르 연구, 기능 연구 끝났잖아.
연구란 연구는 다 끝난 것 같군. 연구란 연구는 다 끝난 것 같군. 근데 이번엔 자체 생산을 해야 되는데 대충 몇 개 팔리지? 자, 대충 있잖아요. 한 1300만 개. 한 1300만 개 정도 팔리니까 1300만 개 준비해 놓읍시다. 자, BM2를 선보여. 오케이, 6만원. 아, 6만, 펜이 6만이 늘었어. 이거 겁나 대박 뜨면은, 아, 서버 터져요? 광고! 광고할 사람이 없어. 아, 지금 미친듯이 지금 뭐냐, 뭔가 하고 있어서, 광고를 할 사람이 없어. 자, 갑니다. 아, 1400이 산가요? 아, 그래요? 지금 뭐냐, 비르마3가 지금 1300만이 팔렸거든요? 벌어들인 거는 1000만이 조금 넘어. 비르마3로 지금 우리 회사가 이래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건 비르마3 덕분에 이래 되는 거야. 비르마3가 최고였지. 자, 뭐냐, 계속 고용하고. 자, 직원 수를 늘립시다. 직원 수를 더욱더 늘리고. 직원 수는 뭐냐, 다 먹여 살릴 만큼의 돈이 있어. 거의 돈치트급의 돈이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합니다. 전부 배치! 뭐야, 화이트보드? 안 해! 배치! 뭐야! 아, 알아, 비르마3 전투기 DLC가 철수했네요. 서버실 들어가면은 찜질방일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서버실에 팬을 돌리자고. 공냉식을 시작한다. 공냉식. 공냉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킬게요. 바바바바밤밤밤밤. 무슨 서플라이 같은데? 바바바바밤밤밤밤. 갑니다. 됐어, 공개. 서플라이 잼. 아, 페달맨은 6레벨이 고용돼요? 아, 그래요? 일단은 좀 대령, 좀 대량으로 만들자고. 됐어. 그래, 이 정도면 충분히 열을 시킬 수 있겠지. 서버실이 거의 슈퍼컴퓨터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서플라이 잼. 야, 거대, 와! 미쳤다. 미친 게임이 완성되고 있다. 버그도 없다. 야, 도대체 뭐가 만들어지는 거지? 미친 게임이 만들어지는데? 군단의 심장 뭐냐, 몇 번 홍보 더 할까? 아, 그리고 야, 생산 계약 내죠. 우리 이거 한번 돌려보자. 와, 생산 속도 봐. 생산 속도가 미친 듯이 되는구만. 외주를 좀 받고, 외주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칭, 칭, 칭. 와, 뽑는 속도 봐. 한 번 다 16만 개씩 뽑혀. 와우. 우리의 대규모 공장 시설. 완벽하지 않습니까? 완벽하지 않나? 자, BM2 준비 끝. 야, 버그 잡는데 열중해. 니들도 버그, 플레이 완벽됐다고. 그러면은 니들도 이제 버그 잡는데 투입돼. 버그를 잡아라. 홍보팀 뭐하냐? 빨리 홍보 때려! 홍보팀 빨리 미친듯이 홍보 때려. 비르마3 이제 팔릴거 다 팔렸죠. 팔릴거 다 팔렸어요. 이제 솔직히 10년 우려먹었으면 다 우려먹었지. 솔직히 말해서 있잖아요. 10년 우려먹었으면 다 우려먹었지. 뭘 더 말하는거야. 10년 우려먹었어. 아니다, 몇 년 우려먹었지 지금 우리가? 비르마가 언제적 게임이냐면, 자, BM2 일단 대기. 다 됐나? 와, 5000점. 하나로 1조원 잼. 1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대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비르마3가 6년 전에 만들어진 게임. 6년 전에. 이제 최신 게임 가야, 최신 게임. 자, 시작해! 시작! 자, 자체 생산. 8주부터 일단은 판매를 시작하고. 자, 만들어냅시다. 와, 잠시만요. 지렸어요. 한시로 갔다 오겠습니다. 지리겠는데?
일단은 잠시만 이것까지 하고